무속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티 TV 구독, 좋아요. 네네. 진행을 한번 할게요. 네. 다섯 개 그냥 한 번에 뽑으세요. 그러시죠. 네. 하나씩 먹어볼까요? 일반인과 똑같은 나. 신령님들하고 같이 했을 때는 제자지요. 네. 밖에 나가서는 내 사생활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로 일반인하고 돌아갑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는 무속인 티를 내지를 않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좀 하고 또 그 밖에 나가서는 그때라도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야죠. 그러기 때문에 무속인 티를 안 내기 위해서는 한복이라든가 그런 조금 생활 한복을 안 입고 나가지요. 평범하게 청바지라든가 사업한 사람 같다고 그래요 저한테. 그래서 그냥 놀아요 이렇게 말해요. 좋아하는 연예인은 좀 제가 없습니다. TV 좀 안 보고, 저는 조금 그 정글의 법칙이나 조금 뉴스나 드라마는 조금씩 간간히 보지만은 특히 특별히 좋아한다. 그거는 좀 없지요. 근데 이제 저는 잘생긴 사람보다 못생긴 사람을 더 좋아합니다. 좀 그 사람이 못생겨서도 매력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보면 자꾸 이렇게 보면 볼수록 잘생긴 사람들은 좀 실증이 빨리 나고 그런데 못생긴 사람은 뜯어보면 뜯어볼수록 좀 매력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해진 같은 사람. 자신 있는 음식 메뉴요? 저는 잘 밥을 혼자 살다 보니까 안 해 먹는데요. 식당밥을 좀 많이 해 먹습니다만은 저는 좋아하는 자신 있는 이유는 좀 생선 같은 걸 좀 좋아합니다. 생선찌개 같은 것을 좋아하고 국물 있는 거 좋아해서 좀 그런 것을 좀 좋아합니다. 생선 조림을 좋아합니다. 갈치 조림이라든가 조기 조림이라든가 좋아하는 음식이 또 나왔네. 좋아하는 음식? 이거는 그냥 음식. 좋아하는 음식은 그냥 밥을 좋아한 것 뿐이에요. 네, 그냥 반찬도 맛있는 반찬은 한 가지 입에 맞는 반찬이 있으면 지금은 그거 한 가지로도 먹고 이러고 삽니다. 그래서 식당 밥이 제일 배달 음식. 혼자 사는 사람은 그게 딱인 것 같아요. 나의 봄을 이루다 하면은 저는 가족이 없다 보니까요. 이제 가족이라기보다 저는 신령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살아가고 저는 신령님이 아니었으면 지금까지 제가 이만큼 살지도 못했을 거예요. 저는 아파서 죽었든 어쨌든 신령님들이 저를 살려시고 아팠을 때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족도 없고 돈, 재산 이런 것보다도 나의 보물은 신령님입니다. 사람이란 게 다 사랑하면서 보물은 있겠지요. 저 같은 경우는 보물이 없어요. 사는 사람으로서도 보물도 없고 가질 거 싶은 것도 보물 없지만은 오로지 신령님의 뜻을 잘 받고 가야 되는데 저도 조금 얼굴이 조금 강하다 보니까 신령님 좀 말을 안 들어서 좀 염치가 없습니다. 그래도 아직 부족한 점이 너무 많지요.